확실히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네 FA 같은 경우는 키즈가 활약 버디 선수들한테 정보도 줬고 맞습니다. 지금 A로 돌려주는 그림이 나온 겁니다. 이제 어둠의 발자국 깔아놓고 피해 망상 그 전에 때려줬고 그래서 진입했는데요. 네. 쇽 선수가 에스도는군요. 근데 에스도가 샷이 네, 진짜 침착해요. 너무 좋네요. 네. 아, 되게 열받는 샷이에요. 이거 맞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침착하니까. 아니 여기 내 땅인데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자기 땅인 양 침착하게 스탠딩 샷을 때리니까 되게 얹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스터 딩도 칭찬을 과하게 안 해요. 에스도가 아무리 잘해도. 친구니까. 네. 아 근데 되게 잘해요. 진짜 잘해요. 네.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스크린을 먹는 네. FA 코산대 위치 아하 아~ 여기는 야 이거 포지션이 확인을 야 에스토 아 이런 샷 좋죠 에스토 야 그래 네. 어 괜찮아요 뭐 해 화력을 밀어낸 거죠 이거 좋았는데 아니 뭐 사실 200 크레딧짜리 쇼티 사서 네 한 명 잡으면 땡큐예요 그러니까요 빠져나왔습니다 줌바 자 준발 차를 20까지 떨고 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네. 자 많이, 하지만 혼자 남았죠. 많이 때렸어요 많이. 네. 이쪽이야. 맞죠. 항상 각광 받고 있는 중앙 지역. 일단 라키아 선수가 해븐을 왔는데 요 해븐을 먹혔어요. 이 위치에서 라키아. 아 물론 수비가 선택을 할 때 해븐 쪽을 약간 아웃사이드 포메이션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해븐의 저 기억 해븐의 꺾여진 데 있잖아요. 거기서 로프만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데. 오, 아 지금 너무 많이 내줬어요. 너무 많이 내줬어요.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막 빡종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죠. 네. 그래도 일단은 뭐 빡종이서 일단 수단을 마치긴 했습니다만. 아~ 준바와 제타입니다. 그림자가 간다. 자 결국은 또다시 QS에 혼자 남아있는 상황. 제타가 스파이크 설치 완용. 아 이건 너무 아쉬운 장면인데 QS. 약간 흔들리는 건데 이거 선수, 분명히 QS 선수들이 몰랐을 리 없거든요. 네. 이 상황을 모를 리 없는데 아 지금 서로 호흡이 좀 안 맞고 네, 있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제트도 자신의 위치가 들키고 뒤로 빠지고 사이퍼 오멘 같은 경우는 네, 피해 망상 쓰면서 어 에피나 어 좋아요 1대1 만들었어요 어 좋습니다 어 사이버 한번 깔고 변수를 뺏는 아 완전 준바의 위치를 완전 놓쳤군요 어 준바 안 좋아서 이번 라운드도 네, 쉐리프로만 해야 되고 네. 네. 그것을 좀 FA가 놓치지 않을 텐데요 자 이러면서 일단은 3대0 상황 어 위치 체크 아 징크스 아, 그래도 뭐 한 명 네. 잡은 걸로 만족해야죠 쉐리프로 네. 확인 오, 야, 쇼티 너무 좋네요. 이게 제대 강점이죠. 네. 자, 순간 거리를 다양하게 좁히는 그런 방법들. 하지만 3대 2 이번에도 숫자가 좀 부족한데. 네, 박종 선수는 총 들고 올 것 같고요. TS가 들어갑니다. 칼날. 칼날 폭풍 꺼냈네요. 풀어오는데요. 칼날. 자, 이렇게 되면 묘해지죠. 중간을 잡아내면서 또 리필이 얼추 되니까 네. 사실 여태까지 이런 이코 라운드에서 이코 스틸 그 이후에 기세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 그럼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근데 완전 누웠네요 그래서 한번 욕심을 모험을 한번 해본 셈인데 자 결국 만약에 통하지 않으면 네. 자금난에 또 시달리거든요 맞습니다 자 완전 바닥까지 긁어가지고 네. 산 모습이었는데요. 장난 끝이야. 자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한번 침입합니다. 비사이트 데미지 대기합니다. 라키야. 해줘야죠. 라키야 위쪽 체크 위쪽 체크 로켓 퓨즈가 나오고 있는데 2층 바라봅니다. 일단 와 이거죠 데미지식.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좀 더 피했어야 되는데 물론 어쨌든 궁을 뺀 거예요. 서로 뺐습니다 지금. 네. 부활도 뺐고 본인 데미지식 뺐고 근데 공간을 내줬잖아요. 비를 다 먹었거든요. 네. 저 데미지식은 사실 요즘에 성공시키는 경우가 좀 많이 없어서 너프 먹으면서 맞습니다. 소리가 다 나니까 양팀 모두에게 피하거든요 선수들이 아 TS 자 이 오퍼레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일단 준바를 끊었습니다 아 징크스가 에스더 아, 한 번도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징크스 뒤쪽 완전 다 뚫려버렸네요 지금 럴키가 나는 선수가 지금 오멘 혼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QS는 문제가 발생되는 라운드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안쪽으로 박종 선수가 일단 스펙터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제트는 그래도 뭐 샷건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안데 라카이아에게 코사가 먼저 누웠네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레이즈가 해줘야 되는 일이긴 해요. 이 레벨. 아 에스도 계속
아까부터 스파이캠으로 뒤로 보면서 네. 어디까지 상대방의 거리를 좁혀올 수 있는지 알고 맞아요. 거리 조절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여유 있네요. 그때 라키아 선수가 A 헤븐을 슬로우로 들어갈 때 제타 선수의 정찰화상 이유 정찰화살 이유로 어 빨라요 서로. 그런데 네. 에스터가 또 다른 좋은 샷. 하지만 QS 오. 징크스 일단은 TS가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슈퍼 그리고 칼날 대기. 아 근데 어차피 역습이라 네, 네, 네. 확인했죠. TS 위치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TS도 위치 바꿔주고요. 준바 그렇죠 바로 타겠죠. 네 궁 준바 자 스파이캠 있습니다. 근데 아~ 확인 일단 왔고 상당히 빨라요. 어디 들고 있죠. 아 그렇죠 TS 오히려 설치 안 된 게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죠. TS 이번에는 QS가 엄청 잘했지만 FA는 한번 해야 하는 플레이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템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상대방의 스킬을 더 빠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플레이를 한 거죠. 이거 좋았어요. 징크스가 약간 엔트리 하지 못했습니다. FA랑 바깥으로 뒤도 다 FA가 3명! 와 이거는 QS 너무 네. 좋았죠. 토사와 에피나의 합작품인데 너무 좋았어. 와, 그리고 지금도. 이게 Z? 이게 Z호퍼죠.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아 TS가 막 올라오는데요. 네 이게 너무 좋았어요. TS도 좋았고 지금 B해븐으로 가는 입구에서 사이퍼와 에피나 네, 네. 네, 팀원 4명이 전부 다 있었죠 사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거기서 한 명 잡고 스코어가 뒤져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플레이 했다면 이 그림이 안 나왔을 텐데 아 여기서 승부를 한번 더 보자 라고 해서 압박을 선택하면서 이거 이득을 얻은 거라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원사이드한 6대0 상황에서 이제 6대2를 거의 얻어내고 있는 QS입니다. 네 이게 또 라키아 선수가 1대5 상황을 극복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이것도 다 있어요. 네 어렵긴 합니다만 여기서 뭐 두세 명 자르고 가게 되면은 사실 스코어도 뒤졌는데 돈으로는 압박을 좀 느끼거든요. QS가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잘라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베스트합니다. 아, 보고 있는 이 여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시간 8초 여기? 그렇죠. 아~ 이거 좋네요. TS 이거는 기세가 넘어올 수 있는 라운드 그런 것을 좀 안 당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해야 할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사이퍼 라키야 와 라키야 그런데 라키 불안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 선수 너무 몸을 내줬는데요. 예 이거는 피킹 정도가 아닌데 이거는 픽 이거는 아,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심리적 안전장치인 제트 오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못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치고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 치고도 그러니까 피킹 이런 게 아니었어요. 피킹 그냥 픽을 한 건 아니라 그냥 나간 것 같아요. 그냥. 예 엄마나 학교 다녀올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듣는군요. 네네. 참, 참 요즘 학교로 잘 안 나가니까. 네. 아, 학기 가기이기도 하고 또 죄송합니다. 뭐 죄송해요? 전염됐어요? 아니요. 네. 요즘에 그 분위기가 학생들을 대신해서 죄송한다고요. 예. 위치체크 라키야. 근데 사실 그 레이즈가 오퍼를 들으면 오 제터 공격 오 제터도 오히려. 뒤에서 길게 보고 있었는데 아 이건 큰데요 TS 선수 그죠 그건. 그죠 오퍼레이터를 잘라낸 것도 크고 스크린룸을 지키고 있던 TS를 잘라냈기 때문에 보이시잖아요 저 보이시잖아요 여기 저 용스키 대 오퍼레이터 네 꽝 네. 이러면서 지금 트립 빡 하면서 위치 체크에 대 갈라이크 하지만 일단 코사가 징크스까지는 끊어줬는데 인원을 2대3 하지만 상대편의 체력이 한 두 명이 많이 빠져있거든요. 네 체력 11 근데 줌바와 코사가 주거니 받거니 아직 한 칸 못 채웠고요. 네 피해망상 맞았어요. 뒤쪽에서 근데 에피나 체력 없어요. 근데 여기 어때요 붙잡아맞아 이렇게 줌바가 침착하게 끊어줍니다. 믿고 보는 줌바 넘어가도 7대5로 마무리되고 넘어가도 그러니까 맵의 성향 네 아 또 야 요거는 아 기분 나쁘겠는데 락이야. 네. 또 언짢은 게 서로 라운드 스타트 때는 장막 벗어나고 나서 눈치 싸움 하다가 지금 픽을 했던 건데 기분 나쁘죠. 네. 왠지 내가 오퍼 밀린 것 같고 그러니까 4500 크레드 날린 그렇죠. 것 같고 서로를 아이컨택 했거든요. 네. 동만 수쳤거든요. 순간 이제 생체렉 온 거죠 뭐. 근데 네. 미니맵 받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 네 미니맵 보다 죽는 경우도 자주 있어서 선수들도 아마 야마? 아마 그렇다고 해줘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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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근데 이제 또 이제 승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라키아가 밀렸구나. 네. 아, 이런 생각 하실까봐 이제 또 약간. 네. 갑자기 뭐가 다른 얘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마. 아마도. 네. 메이비.
네네네. You know. 네네. You know, 아람생. 공장이 파괴됐다. 올라간다. 파괴됩니다. 네. 벽 세우고. 오! 야, 이런 장면을 보시나요, 싱크스와 제타? 아, 되게 우리는 이쪽 화면을 보고 있는데. 장막을 두 명이 뚫고 나갔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에임을 갖다 댈 수가 없었던 거죠. 상대방 헷갈린 거예요. 이게 두 명 다 나오니까.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 먹었어요. 야, 이거 흔들려네요. 빡종. 에스터, 에스터. 아, 확인. 아, 확인했죠. 옆쪽으로 빠져나오는 여기 두 명, 두 명, 두 명.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확인! 오. 권력군. 에스터가 일단은 뒤쪽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아~ 또다시 FA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피나 선수가 계속 정찰하사를 안 걸렸기 때문에 울프레미 드론을 이용해서 찍고 데미지 아, 이거 헤드네요! 이게 레이즈죠. 네, 이게 레이즈예요. 그러니까 레이즈가 사실 이 맵에서 스플릿에서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 뭐 프리스픽이다 거의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뭐 데미지 장식 이유가로 더 잘 먹어 그래도 자, 징크스 선수 역습 아직은 부활이 하나 있기 때문에 네네. 만납니다. 코사가 내려왔고 아~ 근데 부활을 끊었고 네 오 갈라이크가 아, 네 오 굉장히 심플한 마무리 짓는군요. 양쪽에서 잘 쪼였어요. 지금 사실 헤븐 쪽 돈을 자칫 잘못하면 벤달한테도 그냥 펜텀한테도 그냥 잘릴 수 있거든요. 이한테 네 오! 야, 좋은 샷이네요. 라키아와 또다시 이런 승부. 그리고! 와! 야! 매드무브의 디아스! 또다시 찰랑거리는군요. 제트의 극장점을 지금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로 라키아를 못 잡았다 하더라도 순풍을 썼을 것이고, 네. 그 뒤로. 연막 밟으면서 네. 연막 치고 뒤로 빠지면서 공기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존기의 연막도 보여줬고, 그러면서 칼날 폭풍으로 잡는 것까지. 칼날 아. 총을 쐈더라면. 네. 근데 이게 벤트에서의 레이지가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헤븐으로 갈까, 벤트로 올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 폭발 팩을 두 개 있는 폭발 팩을 계속 던져 보는 거거든요. 뭐 60, 70 데미지가 다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맞으면 어쨌든 잡을 수도 있고 공간을 벌릴 수 있으니까. 위치 체크돼. 아, 네. 코사는 죽으면 안 되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사 뒤쪽 쭉 한번 빠져. 돌아가서 살리러 가는 거죠. 수싸움으로 가겠다는 코사. 비쪽 비쪽 비쪽. 네, 코사는 지금 이미 경사로 쪽으로 갈라이크 생존시켰어요. 네. 에피나가 일단은 이 화력을 버텨야 되는데 아 컵볼! 뭐 빠르게 돌렸지만 근데 시간... 데미지 장식? 아, 됐어요 됐어요 설치됐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상황에서 대기하고 있는 건 누군가요? 제타가 한 명을 제거. 아 이거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인데 뒤에서 일단은 코사가 한 명 제거. 코사가 일단은 2대2 상황에서 버틸 수 있나요? 뒤쪽? 아저 제이크스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네, 이번에 QS는 A사이트를 목적지로 두고 있습니다. 자 건너편에 뉘앙스인데 제타가 한번 제크 아 바퀴 라키아에게 두 명이 어 라키아 페인탄까지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맞 눈 멀었어요 페인탄 못 쓰고 갔지만 그 전에 썼을 거고 키아 선수만 보자면 아 저 페인트 다 아깝다라고 할 수 있지만 팀의 전체적으로 보자면 되게 잘했던 라운드였습니다. 어 교전 상황입니다. 펜지로 갈라이크 한번 뚫어보나요? 일단 뒤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데 줌바의 위치 뒤가 한번 살짝 걸렸습니다. 오이드 끊었고요. 에피나 어 이거 에이코로 아주 잘 풀어내고 있어요. 이거 스틸 절여왕 나올 수 있어. 절여왕 네. 절여왕 나올 수 있습니다. 돌려줘야죠. QS 입장에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 라키아가 제타와 함께 확인합니다. 위치 체크. 야 이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풀바이를 한 게 아니거든요. 첫 라운드 진 이후로 QS는 지금 이코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네. 아 포기했네요 거의. 네 이거는 아, 무기를 살리는 네. 쪽으로 라운드를 주고 무기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쫓아가면 돼요? 네. 그래도 무기를 살리는 쪽으로 QS. 아 TS TS. 그런데 오! 아! 와! TS 잡혔어요. 어느 정도 간파한 거죠. 쇼티로 이제 보통 A나 B 쪽의 대기를 하는데 미리 쪽에 대기할 거 알고 에피나 선수가 아, 오히려 타이밍 잡고 화력 차이도 있습니다만 지금 에피나 선수 샷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상대편의 그 진입에 대해서 일단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박종이 대기. 그러니까 커브볼. 이야 박종. 박종.
오 역시 Z가 먼저. Z 다 들어갔어요. 깊숙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스크린은 이게 Z죠. 이게 네 이게 Z죠. 근데 위치 오 Z다. Z다니면 TS가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 체크 체크 세게. 아 TS가 눕는군요. 아 이게 사실 TS가 너무 잘 들어갔고 예 헤븐 쪽 올라갔던 갓나이크였나요? 누구였죠? 헤븐 쪽 올라가는 선수가? 헤븐 쪽 올라가는 선수는 아 누구였죠?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레이즈가 없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예. 아 그죠 없네요. 네, 그렇죠. 예. 레이즈 올라가다 맞아요. 레이즈 네, 올라가다 걸어죠. 거기서 제타가 그걸 잡아낸 거예요. 그건 좀 스포플레이죠. 네. 자 결국은 일단 에스터까지 한번 누우면서 1대2고 일단 제타의 체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글쎄요 A 사이트 마주치겠는데 여긴데. 아 되게 쉽지 않아요. 이게 오퍼라서 아, 오퍼라서 쉽지가 않아 이거는. 어디죠? 너무 어디죠? 어려워요. 서로 벽을 두고 굉장히 애매한 위치. 잘. 화끈한 장면 준비를 하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 갓나이크가 위치로 한번 뚫기 위해서 빠집니다. 일단 스팅어로 대기하고 있는 에스터 뒤에 빼야죠. 아, 약간 욕심 부리고 들어왔습니다. B사이트 일단 안쪽 진입을 시도했고요. 갓나이크가 준박까지 뚫어집니다. 일단 안쪽에서 맞았었는데 깜짝 놀랐지요. 어 지금 서로 놀란 거 아닌가요? 같이 놀랐어요. 아니랬지만 센스 있었죠. 아우 위험할 뻔했고요. 확인 갓나이크 징크스. 그래도 체력을 많이 네. 줄었어요. 아니 그래도 뭐 둘 뭐 네. 징크스야 뭐 어쨌든 네, 뭐 역습도 있고 네. 지금 뭐 뜨거운 손도 있어서 체력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긴 한데 네, 이거는 포기하겠죠. 네네 네, 근데 굳이 네. 저 벤다를 살리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아마 네. 징크스도 굳이 어? 오는데? 오, 아~ 못 가져간다. 벤다를 안 주겠다. 네. 사운드 들었는데 네. 방금 갓나이크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기세를 태워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태우거든요. 지금 이용해서 태우고 뒤쪽 데미 장식 한번 쐈는데 아 데미 장식 그냥 날렸어요. 지금 피해망상 피하다가 그런데 징크스가 뒤쪽에서 두 명을 날립니다. 어 이거는 오히려 어? 근데 이걸 또 다시 밀어내죠. 라키아의 데미 장식 지금 나왔거든요. 라키아의 데미 장식 폭탄 받아라 떴거든요. 네 뒤 라키아 라키야! 저런 퀘스트가 돈이 있어서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아 피해망상 준바. 준바 이거는 준바의 피해망상이었거든요. 네. 네. 준바 자, 잘 먹고 일단 시간 벌어놓을게요. 근데 징크스가 너무 좋았는데 칼날 때 날았고요. 네 이게 조합이죠. 칼날 폭풍도 다시 좋았고 퀘스트. 너무 좋았는데 아 이걸로 취해서 이게 믿겨나가겠네요. 제트로서 먼저 그러니까 맵을 열고 잘리면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맵을 아까 전에 아, 이거 좋아요. 맞죠? 어, 이거 네,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쪽에 TS 선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쪽을 부활하러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A쪽이 좀 몰려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확인. 여기서 포 선수가 안 죽어야 돼요. 어, 너무 많이 올 텐데. 안 죽어야 돼요. 와! 백업이 그래도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거 달려가나요? 일단 어쨌든 라키아가 일단 F9을 잡았고요. 아, 준바 선수가 지금 스파크 넘기고 A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욕심을 부렸나 했더니 반대쪽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한쪽을 뚫으려고 한 거예요, 준바 선수가. 아, 잘한 거네요, 준바 선수가. 잘 네. 잡혔지만. 네, 폭파 팩으로 이제 라키아가 하나 더 끊어줬고요. 네. 이러면서 일단은 피해망상. 3이에요. 어, 막중이 그런데 결국 1대1을 만드네요. 뒤에 이동. 자, 궁. 자, 바로 해체하겠죠? 오, 이러면 시간이 안 되는데요. 해체!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돈도 뭐 사실 계속 뭐 아쉬울 수밖에 없고. 네. 뒤로 빠졌는데 F가 좋았어요. 에피나. 제타를 잡았어요. 아 이거 크죠? 네. 자 미드로 씨. 확인. 네 확인한 거죠. 역습으로. 잡았어요 심지어. 자 라키안 잡혔고. 어 그럼 이번에는 괜찮은 흐름이죠? 네. 그니까 지금 징크스의 역습이 아 갓나이크 완전히 좋은 장면이죠? 오맨이 뒤로 돌아오고 있는데 준바가 근데 준바의 그 위치가 약간은 멀리 있고요. 사이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타가 A 경사로 해서 잡히면서 사실 이제 맵에 대한 점유율을 조금 더 이득을 보려고 숫자를 좀 맞추려는 의도도 있고 맵에 대한 점유율 이득을 보려고 같이 나가준 건데 아 에스도 대기하고 있다가 일단 완전히 빠졌고 빠졌죠. 아 이거 아슬아슬했네요. 네. 체력이 아 데미 장식으로 준바가 왔어요. 네. 이거는 그냥 무기를 네. 에스터가 사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흘리려고 네. 하겠죠.
지금 뭐 나머지 선수들도 아마 자금적인 네. 여유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네. 거예요.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 라운드만 따면 되기 때문에 네. 아직 뭐 3라운드 여유 있으니까 최대한 돈 아끼면서 지더라도 확실하게 따겠다는. 자, 그리고 뭐 워낙 멀리 있는 이 지역이라 아, 지금 뭐 수색은 하고 있는데 코사 선수가 B 로비 쪽에서 아마 예측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소리를 내면서 확 나가기 좀 어렵거든요. 선수들은 이제 워낙 에이밍이 좋아서 소리 내고 나가다가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치 포인트를 내준 상황에서 다섯 명을 다 살려가지고 들어오는 승리 자금 플러스 지금 스파이크 설치 자금까지 해서 그냥 단단한 플레이라는 게 낫지 무리수를 두고 예, 제타 지금, 선수가 아. 지금 만날 만한 네. 위치의 선수가 없죠 상대방이. 그렇죠. A 사이트 지금 혼자 있어요. 네네. 자 그리고 라키아 선수가 중앙 지역을 한번 체크하고 있었다가 벤트를 너무 빨리 이렇게 내주면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함정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네네. 들어왔습니다. 제타가 이러면 만날 수 있겠는데 네네. 네. 제타가 그러면 여기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이거 에임 흔들리거든요. 이거 봐. 저기 이도니어 켜죠. 제트의 순풍 때문에 에임이 흔들려요. 맞습니다. 그 총이 두 자루 들고 있었던 두 선수가 죽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리테이크 불가능하죠. 이거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 제트를 버리고 세컨드로 진입하는 선수를 잡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어? 미치는 봤는데 네. 일단 얻어맞혀서 빠졌습니다. 자 일단 힐을 하면서 뒤쪽으로 빠져가는 중 일단 라키아가 오퍼를 죽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미 뭐 스파이크의 사운드는 긴박한 사운드 타임으로 넘어갔고요. 라키아가 코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중간 쇼팅. 그리고 갈라이크를 잡아내면서 무기 팬텀을 좀 일단 먹는 거라 이거 라키아 빼요 약간 성급했는데 백업 무기 살리는 게 낫죠. 근데 반대편에 TS가 라이플 류로 지금 풀 바이를 한 건데 네. 문제는 남아있는 주머니 돈이 없어서 이번 라운드를 지게 되면 12대 11 그러니까 11대 12가 되면 다음 라운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를 돈 없이 총 짧은 상태로 싸워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화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 질 확률이 높으니까 연장 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칼날로 오픈 준비. 자, 피영상 뒤쪽으로 완전히 빠졌는데 칼날 이게 죽었어요. 중반 선수가 센스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칼날 돌려갔고요. 뒤쪽에서 데미지식. 네, 갓라이크가 제거하는 거 성공했습니다. 제타에게 한 번 또 누웠습니다. 그리고 준바가 아직 살아있어요. 자, 지금 그리고 화면에 잡히고 있는 빡정 선수는 지금 피해 현상이 빠졌습니다. 뒤에! 준바! 준바도 빠졌고요. 결국 제타가 잡아내면서 13대 10! 두 번째 세트도 FA가 잡아냅니다. 아, 근데 진짜